안녕하세요. 저는 이 산업단지에서 그 구두를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, 쇠락해가는 우리나라 수제화 산업을 좀 일으켜보고자 청각장애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5년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구두 만드는 풍경 유서경 대표입니다.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편견이 좀 많았었는데, 제가 1980년대 중후반에 CBS에서 일을 했었어요. 라디오에서 일하면서 구두 공장을 갔는데, 당시에 청각장애인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국가가 돈을 얼마를 주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, 그 당시에 생각이 그랬었는데, 제가 이제 방송 일을 접고 복지관장을 하게 되었는데,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열악해 있더라 이 말이죠. 아니, 저 좋은 기술 옛날에 구두 만들 때 보니까 참 잘하던데 저걸 되살려서 사업을 해보자 해갖고, 그때 당시에 구두 시장이 어떤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정직하게 잘 만들면 우리들은 먹고 살지 않겠느냐. 그래서 청각장애인들한테 일해서 돈 벌어서 진짜 한번 잘 살아보자 했는데, 잘 보시면 알다시피 대기업이 구두 사업을 안 해요. 왜냐하면 남아서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적거든요. 청각장애인들이 일자리만 생각하고 만들었다가 결국은 월세 내고 급여 주고 그러다가 그걸 못 견디고 문을 닫았던 거죠. 네네.